가자! 가! 잘해서 잘. 다음은 조금 난이도 있는 동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지의 달라달라라고. 아 이제 버튼은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아 그럼요. 우리 다 배웠어. 벌써 끝났어요? 마스터했어.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아 지금 뭐 체력은 괜찮으세요? 아 옛날에 수원역 갔을 때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제가 그 안산 살 때는 예비군 훈련을 거기가 엄청 막혔어. 항상 막히잖아요. 뒤로 저 롯데백화점 들어오고 애경플라자 있는 데라. 맞아 맞아. 그래서 JYP 그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 내려오긴 했는데. 이지가 저 신인 걸그룹. 그리고 또 그 이지랑 같은 그룹도 있어요. 그 뭐죠? 잘 들었고요. 네, 이제 다음 곡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기합을 넣는 부분이 있어요. 기합. 여기서 함께 기합을 으악! 하고 넣어줘야 돼요. 아! 자, 잘 보자고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합. 하나, 둘, 셋. 으악! 하나, 둘, 셋. 으악! 하고. 손 놓고 자 오르기로. 어, 잔망스러운데. 아, 재밌네, 재밌네 이거. 안무가 재밌다. 반대로 여기서 또.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아 만만찮아, 만만찮아. 아 이거는 약간 좀 아기자기하네요. 우르르 깍두기 느낌 있어요. 네, 좀 약간 민망할 수도 있고 끔찍할 수도 있는데. 아유 우리 저기 우리 남편들은 귀여워야 돼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빠 이걸 익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애기들이 좋아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업! 좋습니다. 쭉 반대로 쭉 쭉 왼손 오른손. 아 되게 집중 잘하시네. 자 수박자 빠르게 소리 질러. 자 꽃밭이 질러. 왼손 야구르기로. 어? 안 좋게. 아. 와. 나중에 주호민 작가님 본인 영상 보시면 약간 소질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히 했거든요. 약간 조금 저의 테이스트를. 와, 그 사이에 감히까지 했어요? 작품을 직접 짜보는 시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져보려고 해요. 역주행곡이죠. 롤린. 아, 롤린. 롤린, 롤린, 롤린. 어, 잘하잖아 이거. 작가님들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작품을 하나 짜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아, 래퍼 왔네요. 물 좀 주세요. 아, 진짜 너무 더워서 그래요. 어? 저희 그거 같지 않아요? 돈코츠 라면집. 이다사이마세. 안녕하세요. 돈코츠 하나, 쇼유 하나. 아무건 언제 따실까? 스피닝 일본 대표 같아. 시부야 대표. 어떻게 하지? 그냥 뭐 즉흥적으로 뭐 아무거나 하면 되겠죠? 어, 나루토, 나루토. 표창. 아이디어 떨어졌다, 아이디어 떨어졌다. 아이디어 떨어졌다, 아이디어 떨어졌다. 여기까지. 와. 야. 갈까요? 네. 그냥? 어? 어?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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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뭐야? 치권! 정답! 치권! 지금 발을 안 움직입니다. 노스핀! 노스핀 스피닝이야! 고장났어! 이거 콘센트 좀 뽑아요! 스피닝을 안 해요! 고생하셨어요! 기대주! 우리 주호민 작가님! 뭐? 야, 워워워워워워워. 일본 폭주 쪽에서 그 정비 담당. 중간 간부쯤 되는. 되게 좋아하는 정비 담당. 교감을 해야 되거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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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아니 멋있어. 멋있어 저거 근데.
야 이거 주호민 작가님이 정말 대단한 게 공연이나 대회 때 이런 동작들이 있어요. 이렇게 페달을 하다가 한 발을 뛰고 발을 이렇게 내가 이걸 한 거야. 자 오늘 그 가장 잘하신 우리 작가님을 한번 뽑을 건데 누굴까? 아 이게 뭐야? 정말 잘하신 작가님은 주호민 작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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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뭐 이길 때 잘하셨어요? 아 야, 너무 힘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지훈 요즘 환영하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더 계신 동시 어디? 쓰러지셨어요. 김밥을 그렇게 집어먹더니만 아. 약간 얹힌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하지만 그 본인은 전사의 심장이라고 자신의 영혼은 여기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저는 그래도 한 분을 더 채웠으면 좋겠어요. 어? 어? 어떻게요? 저기 제작진 중에서 예. 다 고개를 숙입니다. 섭외하신 작가님 혹시 어디 계시죠? 아 작가님 야, 잘 어울린다. 야 이거 호민이 형 갈리는 거 아니에요? 야! 잠깐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뛰는지만 설명해드릴게요. 찍고 점프 찍고 점프 토 앞에 앞에 토.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80년대생이더라고요. 예, 예. 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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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친구야 친구야 야 아! 하지만 지금 선생님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80, 90세대의 댄스곡으로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아, 예. 자 남용하세요. 시작해. 야! 우와! 이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네. 저 이제 회복됐어요. 그럼 저랑 터치. 아니, 아니. 자, 갑시다. 이게 에너지가 점핑 머신의 하이라이트예요. 저 손바닥 저한테 보여 주세요. 어디 있어? 어깨가 핸들바랑 같은 라인. 하나, 둘, 셋. 아. 연습 잘했어요. 연습이요? 저 다시 누워도 될까요? 자 이번에는 조명을 조금 더 어둡게 할게요. 클럽 분위기니까. 오. 마지막으로 롤린 브레이브걸스 롤린을 여러분이 되게 잘하시더라고. 뭔가 펼쳐보자고 마지막이에요. 네. 오케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웹툰 작가라고 해서 재미없겠다 생각했는데 그동안 촬영했던 것 중에서 세 분 촬영한 게 제일 재밌었어요. 아. 정말로. 점핑 큰 전 한 번에. 감사합니다. 인사 오시게 받습니다.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인바디 진짜 줄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아, 그래, 그거 궁금하긴 하다. 아, 저 체지방률이 20.1이었는데 18.7. 인바디 점수가 아예 3점이 올랐어요. 아,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비만에서 경도 비만이 됐어요. 그 경계에서 넘어왔어요. 어, 나는 비만인데 비만이야. 우리 중에 유일한 비만이야? 호민이 형. 어. 복부 지방률은 더 올라갔어요. 준비한 특별 교실 어떠셨는지 한 번씩. 아,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4교실 아니 세상에 체대도 이렇게 안 하지 않아요? 다음에는 진짜 연병장에서 타격을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쓸데없는 소리 또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기안84 간다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작가님 잠깐 나무하셨잖아요. 아, 근데 저 누워있는데 되게 가시방석이었어요. 왜요? 밖에서 막 깔깔대는 소리 나니까 아니 나 없는 데서 재밌지 말라고 이러면서 진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소인배?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내가 본 것 중에 오늘 형이 제일 열심히 했어. 제가 딱히 열심히 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옆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한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열심히 해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안 보인 데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라고. 말머니 여름방학 들어가잖아요. 왜 이렇게 짧아요 여름방학이? 길게 해요. 그게 왜 방학을 해요? 힘드니까. 제가 다치고 빨리 일어나고 왔으니까. 나는 좋은데 왜? 가 이 새끼야. 욕도 먹고 빠져도 받고 시작이 절대 화려하다 그래서 뭐 그게 전혀 잘 되는 건 아니야. 그 화려하게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돈 날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가장 중요해? 신인 때? 인성이 첫 번째죠. 재훈이 형 인성은 어떤 거 같아? 입을 찢어야 되는 거. 국가기관에서 신인 뮤지션을 뽑아요. 같이 프로그램을 하셔야 됩니다, 선배님. 그래서 인지도를 예능적으로 선배님이 어떻게든 좀 끌고 가셨어요? 난 금방 답을 못 드리고. 이건 뭐야? 진행 뭔데 사인을 해서 연예인 놀이하고 있는 거야? 너무 나대는데? 이런다고 이거 이슈가 되지 않아요. 다 집어치워.